직장의 형식에 대한 것들, 지난 시간에 수업에 빠진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설명도 하면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1형식은, 일단 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형식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한다라는 것도 6가지 질문.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아, 끊어읽기에 대한 얘기 하겠구나. 그래서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하고, 끊어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이란 파트를 결국 끊어읽기라고 했었어요. 끊어읽기. 그래서 6가지 질문을 정리하면,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나는 이 6가지 질문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근데 누가 하고 무엇에다가 내가 해놨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문장의 형식을 좌우하는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는 이거 뭐 when이고요. 이거 where고요. 이거 how고 why죠. when, where, how, why는 문장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형식이라는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when, where, how, why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 부사라고 얘기했었죠. 부사는 수식어라고 합니다.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부사는 수식어로서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형식은 뭐냐? 누가 뭐뭐 한다 또는 뭐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또는 무엇이 뭐뭐 한다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만 있는 것이 바로 1형식이다. 알겠어요. 예로서는 뭐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이런 문장이 대표적인 1형식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는 학교로 간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1형식 문장입니다. 그 다음 2형식 문장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또 2형식 문장하고 이 다음에 나오는 3형식 문장을 많이 헷갈린다고 했어요. 왜 2형식 문장을 한국 사람들은 잘 뭐 이해하기 어려워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는 보호가 없습니다. 우리말은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국어도 배우고 국어 문법도 배울 건데 우리말에는 서술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술어. 뭐 나는 나는 언제 오늘 아침에 뭐 했다? 좀 기분이 안 좋았다. 이걸 보고 예를 보고는 똑같이 영어나 우리말 문법이랑 똑같이 예를 보고는 주어라고 해요. 예를 보고는 우리말이나 영어나 똑같이 수식어라고 합니다. 꾸며줍니다. 우울했다 예를 보고 우리가 영어 문법 할 때는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어 문법에서 동사라고 하지 않고 서술어라고 해요. 서술어. 서술 우리가 그리고 뭐 여러분 서술 격조사 이런 거 들어봤나요? 주격조사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아직 안 들어봤나? 주격조사는 은, 는, 이, 가 이런 것들 이런 거 보고 주격조사를 합니다. 누구누구가 문장의 주어를 만들어주는 우리말의 장치입니다. 영어에는 없어요. 영어에서는 이, 은, 이가의 역할은 이 단, 이런 말이 없는 대신에 영어에서는 위치가 주어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동사 앞에가 앞에 놓으면 주어가 되죠. 근데 우리말은 뭐 나는 오늘 아침에 우울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오늘 아침에 나는 우울했다 이래도 되고 우울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말은 이 세토막의 배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말들을 자유자재로 뭐 위치를 막 바꿀 수가 없어. 왜? 우리말에는 요런 게 있어.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어. 이러한 단어들 나는 오늘 아침에 우울했다. 얘는 주격조사고요. 얘는 수식어 만들어주고요. 이 우울했다 할 때 이 다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서술 격조사라고 합니다. 서술 격조사.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이 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다라고. 서술 격조사라고. 얘는 보면 서술 격조사. 그러니까 우리말은 어떤 단어가 그 단어가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어떤 단어가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단어의 위치가 역할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인데요.
뭐 어쨌든 이형식 얘기하다가 얘기했는데 우리말에는 보호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말에 서술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뭐가 뭐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거나 또는 뭐가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그냥 동사 덩어리처럼 얘기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간단한 문장 he's happy 이런 것 같은데 그냥 누가 어떻다 끊을게 하면 이렇게 했었죠. 그냥 형용사가 비동사 만나서 동사됐다 이렇게 봐주셨어요. 뭐 그녀는 학생입니다 이런 문장도 마찬가지 she is a student 이런 문장도 어떤 것이 여러분한테 것이다 됐다. 그래서 동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서술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어떤이 어떻다 됐다, 뭐 학생이 학생이다 됐다, 이 동사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고 봤더니 여기서 얘기하는 여정식 문장이다. 바로 이형식 문장이다. 그래서 이형식 문장에서는 형용사 보호나 명사 보호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였습니다. 그 이제 영어 설명을 들어가서 이제 이형식에 쓰이는 동사의 대표적인 거 가장 대표가 내가 비동사라고 했었죠. 그 외에도 keep 뭐 이 문장의 구조가 뭐예요 할 때 keep 어떤 stay 어떤 keep은 원래 지키다인데 keep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stay 뒤에 어떤 시가 와도 뭐 원래 stay 단어의 뜻은 머물다지만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니까. 그리고 뭐 그래프 그리면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뭐 become, get, turn, go, grow 뭐 예를 들어서 뭐 turn 같은 경우에는 돌다 회전하다는 뜻이 원래는 있지만 turn 뒤에 어떤 시가 온다든지 go도 원래는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go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가다라는 이런 그래프 점점 변해가는 이런 느낌이라 했어요. grow도 뭐 자라다라는 원래는 자라다라는 뜻이지만 grow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가다라는 뜻으로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he gets cold 이렇게 하면 이 뜻은 이 cold가 어떤 시니까 이거는 원래 계속 뜻은 봤다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되면 그래프 이런 느낌이라 했죠. 그가 점점 추워집니다 이런 뜻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다. is를 써도 he is cold나 he gets cold나 결국 he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 추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의미다. 알고 봤더니 이게 이형식 문장이다. 그리고 이런 get 같은 동사, be 동사 이런 것들도 이형식 문장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look happy 이런 거 봤죠. you look happy 이형식 문장이었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바꾸기니까 쓰겠습니다. 대신 끊어있기는 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알맞은 형식을 써라 했습니다. 그래서 a baby is sleeping 끊어있게 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아기가 뭐하는 중이다 자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의 형식은 sleeping이 원래는 sleep으로부터 왔고 sleep의 뜻은 자다죠. 근데 얘가 이렇게 ing 붙이면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얘는 뻔하게 자는 중이라는 뭐다 자는 중이라는 뜻은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선생님이 현재 분사란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고 하다시가 무슨 시 된 거다? 어떤 시 된 거다라고 얘기했죠. 자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얘 지금 어떠니 어떻다 됐으니까 이건 몇 형식이겠어요? 바로 2형식이겠죠. 이게 바로. 이런 게 바로 2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만약에 그 아기는 행복해합니다 였으면 a baby is 여기다가 어떤 happy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a baby is happy도 2형식이고 a baby is sleeping도 어떤이 어떻다 됐으니까 이런 거고 2형식이라고 하고 뭐 시제를 얘기하면 이건 현재 진행형 시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plan sounds impossible 하면 이건 뭐 그래? 그 계획이 어떻게 들린답니까? 불가능하게 들린다고 얘기했죠. 뭐 누가 뭐 어떤 우리 이렇게 하자 계획을 얘기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도저히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 뜻이죠. 그 계획은 불가능하게 들린다. 그래서 그 계획이 불가능하게 들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다? The plan is impossible 해도 거의 똑같은 뜻이죠. 그쵸? 동의하십니까? 그쵸? 그 계획은 불가능하게 들려. 뭐 친구가 야 오늘 밤에 우리가 새벽 5시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시험 잘 치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저씨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새벽 5시까지 공부해. The plan sounds impossible. The plan is impossible. 그럼 impossible의 뜻은
이런 뜻이죠. 그럼 예, 형용사죠. 그러니까 어떠니 뭐 됐으니까, 어떻다 됐으니까, 이게 몇 형식이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뭐다? 미형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old man lives next to my house. 하고 있죠. 끊어있게 참, 끊어있게 하라 했으니까, 누가 그 얘기 어떻게 들린다? 불가능하게 들린다. 마치 일형식처럼 보입니다만, 일형식처럼 보이죠. 누가 뭐 한다만 있으면 사실 일형식 같죠. 근데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고, 어떠니 어떻게 들린다고 어떻다 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이런 걸 보고 이형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The old man lives next to my house. 했으니까 누가 뭐 한다? The old man lives 한대죠. 그쵸? 어디에? 나의 집 옆에. 누가 뭐 한다? 있고. 그쵸? 그러니까 얘 이런 걸 보고 몇 형식이라고 한다? 바로 일형식이라고 한다. Next to my hous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럼 Where에 대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부사라고 얘기하고 무슨 어기 때문에 하는 역할은 수식어이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에는 몇 형식인지를 따질 때는 얘는 그냥 생각 안 해도 되고 누가 뭐 한다밖에 없구나. 이런 걸 보고 일형식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young farmers are very diligent. Diligent의 반대말은 그래서 뭐예요? Lazy죠. 그쵸? Diligent의 뜻이 뭐니까? 부지런하니니까. Lazy는 게으른이 되겠죠. 뭐 어쨌든 부지런하니든 게으른이든 전부 다 형용사죠. 어떤 시죠? 그리고 앞에 이거 있으니까 매우 부지런하니 얘랑 합쳐서 매우 부지런하다 됐으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이형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4번이 똑같이 자는 중이니 자는 중이다. 불가능하니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게 들리다지만 그 다음에 매우 부지런하니 매우 부지런하다가 됐으니까 전부 다 이형식이고 또 게다가 보어도 똑같은 거 썼어요. 보어도 무슨 보어와 무슨 보어가 있는데 명사보어와 것이 것이다 되는 명사보어와 어떠니 어떻다 되는 형용사보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부 다 어떠니 어떻다가 되고 있는 형용사보어를 쓰고 있는 이형식인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을 골라쓰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뭐 끊어읽기 하라고 했으니까 The sun rises in the east. 누가 뭐 한답니까? 태양이 뜬대죠. 그래서 어디에서? 동쪽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써는 그러니까 문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라고 했다? 동사라고 얘기했죠. 동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사 앞에 있으면 얘를 보고 그 행동 동사가 뭐뭐를 하다니까 그래서 더 써는 보고 뭐라고 하고 주어라고 하고 rises가 동사. 그 다음에 in the eas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부사부라고 얘기하고 하는 역할은 뭐다? 수식어다. 그러니까 수식어는 뭐 꾸며주거나 덧붙인 말 이런 뜻입니다. 문장의 형식에는 그러니까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은 아니다. 그럼 이건 몇 형식이겠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일형식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her son became a teacher 하고 있죠. 그럼 누가 그녀의 아들이 뭐가 되었다? 선생님이 되었다. 이거 있죠. 그럼 여기에 became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뭡니까? 그녀의 아들이 선생님이 되었으면 그녀의 아들은 뭐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었다라고 얘기해도 똑같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가 뭐 됐습니까?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이런 거 a teacher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보호라고 그러고 이런 보호를 보고 형용사 보호라고 한다, 명사 보호라고 한다, 이런 걸 보고 것이 것에 쓰니까 이런 걸 보고 명사 보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became은 동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선생이 된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하니까 예를 보고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문장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brother plays in the garden 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my brother가 뭐 한다? plays 한다. 나의 남자 형제가 놀고 논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디에서? 정원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in the garden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부사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수식어라고 얘기한다. And my brother가 주어고 plays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을 보고 뭐라고 하고?
1형식이라고 하고, 참, 2번 형식 같은 걸 보고, 권시 권수가 됐으니까, 이런 걸 부르면 2형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니까, 오케이. 동사가 여기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My favorite sports are soccer and baseball.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와 야구다. 누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뭐다? 축구와 야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것이 뭐 되고 있으니까, 것이다. 축구와 야구란 말이 축구와 야구이다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고, 오. 얘는 비동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주어가 되겠죠. 이런 형식을 보고, 이 형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니까, 오케이. 저거 오제에서 다음 시간까지 꼭 가지고 와야 돼. 알겠습니다. 아직 시험 거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는 바쁘신 것처럼 보인다. 한글 뜻을 끊어있게 표시하는 사람인데요. 누가? 나의 어머니는 어떤 듯 보인다? 바쁘신 듯 보인다. 여기는 끊어 읽을 데가 없죠. 바쁘신 것처럼 보인다 라는 말은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뜻이 뭐다? 나의 어머니는 어떻다? 바쁘시다 라고 얘기해도 거의 똑같은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의 어머니가 바쁘시다는 뭐였을 텐데 My mother is busy죠. 그렇죠? 그러면 나의 어머니가 바쁘시는데 바쁘신 듯 보인다니까 얘 대신에 My mother 뭐 하면 되겠고 looks busy 하면 되겠고 여기에 looks 대신에 is를 넣어도 문장이 틀리지 않은 문장이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외정식이라고 한다? 이런 걸 보고 이형식이라고 한다. 좋습니다. 좀 이따가 BG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체내들은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는 이 체내들은 어떤 좋지 않은, 좋지 않은이라는 얘기는 나쁜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쁜 냄새가 난다. 그럼 나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뭐, 이 체내들은 어떻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똑같죠. 이 체내들은 좋지 않은 냄새가 나면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이 말 대신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러면 여기에 these vegetables는 한번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bad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거 말고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라고 똑같이 맞추는다면 여기다가 smell bad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로도 문장은 똑같이 성립하니까 are를 넣어도 똑같이 성립하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이형식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언제 시험 후에 어땠다? 피곤했다? 이 말인 거죠. 피곤하다고 느꼈다라는 얘기나 피곤했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그녀는 시험 후에 피곤하다고 느꼈다나 피곤했다나 그러니까 그녀의 상태가 시험 후에 어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시제는 뭐고? 시제는 과거 시제죠. 그러면 그녀는 시험 후에 피곤했다고 느꼈다 말고 그녀는 시험 후에 피곤했다를 하면 she was tired after the exam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대신에 피곤했다를 장문하는 게 아니고 피곤하다고 느꼈다니까 was 대신에 뭘 쓰면 되겠어요? she felt tired after the exa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ired란 대답 듣고 싶어, bad란 대답 듣고 싶어, 전부 다 방법은 똑같죠? 오케이. busy든, bad든, tired든, 전부 다 무슨 시니까? 전부 다 어떤 시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oes your mother look? 하면 되겠죠. 너의 어머니 어때 보이시니? How does your mother look? 이거 마찬가지겠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 they smell? 이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시제가 과거니까 How did she feel after the exam? 이라고 전부 물어보면 되겠죠. 전부 다 외정식들이다. 전부 다 이형식들이고 특징은 동사 뒤에 전부 다 형용사가 와있죠. 그리고 전부 다 뭐로 바꿨어도 비동사로 바꿨어도 문장이 똑같이 뭐 물론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되는 것들을 보고 이형식이라고 하고 여기에 사용된 보호는 전부 다 명사 보호, 형용사 보호, 전부 다 형용사 보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애 가방이 의자 밑에 있다. 누가? 그 가방이 어디에?
의자 밑에 뭐 한다? 있다고. 시제는? 현재죠. 근데 히스 가방 안만 길어봤자 있으니까 일본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의 가방이 있습니다. His bag is 그 의자 밑에 under the chair 하면 되겠죠. His bag is under the chair. 묶어놓게 하면 누가 뭐 한다고 under the chai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is his bag 할 테니까 이건 몇 형식이겠다? 이 형식이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배고프다 하면 될 텐데 배고파 보인다 했으니까 그녀가 배고프다는 she is hungry죠? 그럼 얘 뜻을 요만큼 바꾸면 she is 대신에 looks를 쓰면 되겠죠. She looks hungry고 얘 is로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니까 이건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형식과 이 형식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필기 짜네. 약간 나중에 복습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3형식, 4형식. 자, 아까 전에 문장에게 시작할 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이거 또 써야 되나? 저기 위에 북 긁어오려고 그랬더니 너무 복잡해서. 누가 대신에 뭐 무엇이가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을 대신에 누구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어쨌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한 다음에 나머지는 동사죠. 동사 뭐뭐 했다. 동사는 따로 취급하고요. 여기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또 문장의 주요 구성성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누가와 무엇이라고 했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세 녀석들을 보고 뭐라고 했다? 얘들을 보고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애들은 무슨어라고 하고 수식어라고 얘기하고 얘 무슨 구다, 무슨 덩어리다, 부사 축구나 부사 절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 3형식과 4형식은 어쨌든 뭐에 대한 대답? 요거 있죠, 요거. 자, 아까 전에, 은, 는, 이, 가를 보고 무슨 격 조사라고 했더라? 주격 조사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뭐뭐 다 하고 원점 찍을 수 있는 걸 보고는 서술 격 조사라고 했죠. 그쵸? 그럼 여기서는 3형식이니까 무슨 어가 있을 거고, 무슨 어가 있을 거고, 목적어가 있을 거고, 우리말에서 목적격 조사는 을, 를, 또는 누구누구, 에게 라는 말들이 목적격 조사죠. 이거 없어요? 뭐 어쩌라고요? 내가 안 줬나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네. 다시 설명이 끊겼는데, 목적어가 있으면, 한 개 있으면, 3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을, 를, 에게를 보고 뭐라고 한다? 목적 격조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없는데? 응? 아니, 뭐 모르겠어. 내가 뭐 중학생들 중에 너처럼 그렇게 뭐 교재를 안 가져가서 다시 프린트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가 유일해. 응? 네가 뭔가 좀 있잖아 좀 뭐 너한테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 네가 이제 좀 달라질 때도 되지 않았냐? 어? 단순히 해봤다 무슨 어쩜 자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형식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했는데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이거 we play tennis after school입니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play after school이겠죠.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play를 하는데 자,
자, 이두 문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뭐이거는2형식이고요얘는3형식인데어떤공통점이있고어떤차이점이있으니까우리가비교라는작업을하겠죠자일단공통점을얘기해보겠습니다이거다듣고싶으면뭐라고물고고 What is he? 라고물고고이거다듣고싶으면뭐라고물고고 What does he play? 라고묻겠죠그러니까공통점은이게둘다 What 에대한대답이죠근데차이점은뭐냐여기에다가얘를지우고얘를써도되죠있는다고그쵸그렇기때문에자우리가보어라는말이왜보어라는이게지금이게보어죠보어이형식이니까보어건데보어라는말이우리말에없는데어떻게만들어진거냐보어라는말을풀면무슨뜻이었습니까보충설명해주는말이런얘기입니다 He is a doctor 는그가정체가뭐다의사선생이다라고얘기하는겁니다그러니까여기에이렇게쓸수있는거죠그런경우에는이형식입니다근데여기다가 plays 를지우고이렇게할수는없죠그렇죠사람이테니스가될수는없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이런관계이게아니죠그대로 plays 를써야되겠죠이럴때보고3형식이라고그가어떤동작을하는데그동작에무엇을하는지둘다 what 에대한대답이지만이게그가테니스다그는의사다그는의사라는말이되지만그는테니스는되지않죠이런경우에는3형식이라고얘기합니다어이렇게목적어가하나있을때3형식이라고얘기하고요그다음에그4형식은아무나할수있는게아니라고얘기했습니다4형식할수있는것을뭐하는지뭐라고합니까수여동사라고한다했죠그래서목그러니까사형식은목적어가두개있는경우라고했습니다목적어가두개있는경우그래서누구누구에게무엇무엇을이거그다음에이제목적어를뭐사형식은3형식으로바꿔쓸수있는데그때뭐전치사무엇을쓰느냐여러분들이미만나봤으면어떨때 to 를쓰고 for 를쓰고 ask 는 of 를쓴다뭐이런것들이었어요그래서왜사형식이라고하는지보면이대가듣고싶으면이거는뭐에대한대답이고whom 에대한대답이고이래듣고싶으면뭐에대한대답이라서그래서 whom 에대한대답을간접목적어해석은이렇게한다그다음에 what 에대한대답은직접목적어해석은이렇게한다뭐이런식의3형식4형식에대한설명했습니다 whom 과 what 이오면4형식그다음에 what 만오면동사뒤에 what 동사뒤입니다동사뒤에 whom 과 what 이연달아나오면누구누구에게무엇무엇을뭐뭐해준다라고했었고요그런걸4형식what 에대한대답만있는경우에는 3형식이라고얘기했습니다그래서끊어읽기해보라했는데요일단 garage 의뜻은뭐인가요차고도차고 그다음에 present 의다양한의미그중에동사의뜻을필수적으로생각을하는데일단 present 는여기에 birthday present 의뜻은선물이겠죠그외에도무슨뜻도있던가요출석한참석한이런뜻도있다했죠 He is present at the meeting. 그는그회의에참석합니다그다음에또무슨뜻도있다현재의 present time. 현재시간선물시간이아니고현재시간그다음에동사의뜻으로서뭐 제시하다보여주다라는뜻이있죠그래서 present 가이뜻으로쓰였을때명사형이뭐예요 presentation 이죠제가여러분들한테하는게 presentation 이죠이런식으로수업하는걸 presentation 식수업이라고얘기하죠보여주는방식의수업됐습니까 okay. present 의다양한뜻은여러분들잘알아두셔야됩니다앞으로이제읽기에서니들이 present 의뜻을선물로만알고있으면큰일난다라는식으로문제나오기때문에 present time, 현재시간 he is present, 그는출석해있습니다 he presented about the, about the Korean economics, 뭐한국경제에대해서뭔가를뭐사람들에게설명하는제시뭐보여주었습니다끊어있게하라했으니까알맞은형식을써라 He has a car in his garage 무슨뜻인지알거고요누가뭐한다 He가 has 안되죠그다음에어떤질문에대한대답
what이 뭐이죠? 역할을,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 뭐이죠? 어디에. 그쵸? 그래서 여기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몇 명씩 이겼다? 그리고 3명씩이라고 얘기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oes he have in his garage? 이건 차고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차고에 차가 있겠지. 그 다음에 Dad bought me a birthday present. 누가 뭐 했냐? Dad가 bought 했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춤 보이죠? 누구에게? 나에게 춤에 대한 대답 보이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몇 형식이라고 한다? 4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Dad bought me a birthday present. 아빠가 나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4형식은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몇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데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3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Dad bought a birthday present for me for me다 이런 것도 배웠죠. 3형식으로 바꾸면 Dad bought a birthday present for me. 나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사주셨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want to meet your cousin. 누가 뭐 한답니까? 내가 원한대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쵸? To meet your cousin, huh? 이것을. 그래서 몇 형식이겠다? 3형식이겠다. 그래서 To meet your cousin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라고 묻겠고 여기에 들어있는 to 부정사를 그래서 무슨 영역법이라고 부른다? 명사적 영역법이고 want에 무슨 어 하고 있다? want에 목적어를 하고 있고 want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영역법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meeting your cousin으로 바꿨을 수가 없죠.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니? I want to meet your cousin. 네 사촌 만나는 것을 원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꿨을 수 있는 게 동사 뒤에 하나 있고 나는 Tony passed me the note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토니가 뭐 했다? 전해줬죠. 누구에게? whom에 대한 대답 보이죠. 누구에게? me에게. what에 대한 대답 보이죠? 그 토니가 나에게 그 쪽지를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연달아있고 나에게 쪽지를 전달해 줬다. 그래서 전달받은 사람 me고 전달받은 물건 뭐죠? 전달받은 사람이라고 전달받은 물건이 그러니까 전부 이 me도 패스를 당하는 거고 노트도 패스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의 목적어가 두 개인 매점식이다. 4형식이라고 하고 3형식으로 바꾸면 Tony passed the note to me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죠? 접수사 뭘 놓는다고? 그다음에 I like riding my bike on weekends 하고 있죠. 내가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What이 뭐이죠? 무엇을 riding my bike 하는 것을 그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그렇죠. When 또는 how often에 대한 대답 보이죠. 언제 또는 얼마나 자주 on weekend의 뜻은 그래서 바꿨을 수 있는 건 뭐였더라?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니까 every weekend하고 똑같고 주말마다란 뜻이죠. 나는 주말마다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I like 주어 동사고 riding my bik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건 예정식이 되는 거다. 얘는 3형식이 되는 거겠죠. What do you like on weekends? 너 주말보다 뭘 좋아하니? Riding my bike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3번하고 5번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맞습니까? 공통점은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덩어리를 보고 어떤 덩어리죠 이거. 이것도 어떤 덩어리고 이것도 어떤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덩어리면 뭐 또는 뭐라고 불러요? 구 또는 절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덩어리는 굽니까 절입니까?
뭐가 있어야지 뭐라고 불러? 주어 동사가 있어야 절이라고 부르고, 주어 동사가 없는데 끊어있기에서 한 덩어리를 읽고 있으면 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는 뭐라고 그런다? 구라고 부르고. 이런 것도 똑같이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 구라고 부르는데, 얘를 보고는 투 부정사 구라고 해요. 얘를 보고 투 부정사 구라고 한다면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동명사 구라고 부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구가 하나의 동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형식은 목적어 한개 마치 이처럼 역할하니까 이것도 3형식, 이것도 이처럼 역할하니까 이것도 똑같이 3형식입니다. 왜 또, 그러냐, 이거 왜, 이거는 그 형식에, 이 부분은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니가 그러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팔짱 끼고 잠잘 깨겠다 그래. 어? 팔짱 끼고 잠잘 깨겠어. 어? 일어서! 졸지 말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목적어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야 했는데요. 뭐 목적어를 찾으라는 얘기는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을 찾으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he teaches Japanese at a high school. He가 teaches 하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what 보이죠? 무엇을, 일본어를.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보이죠.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밑줄 몇 군데 그어놨다? 한 군데 그어놨죠? 그러니까 몇 형식이겠다? 3형식이다.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 밑줄 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I met my friend in the coffee shop 하고 있죠. 누가 뭐 했냐면 I가 met 했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이 보이죠? 누구를? 내 친구를.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누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품이나 왓에 대한 대답을 밑줄 그어 했으니까 이거고 한 군데니까 이 매점식이다 3형식이다. 그러니까 whom did you meet in the coffee shop 이거고요. What does it teach at a high school 이겠죠. 왓에 대한 대답, 품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my sister enjoys surfing dinner 하고 있죠. 누가 뭐 한다? my sister가 즐긴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 있죠. 무엇을 즐긴다? Surfing the internet 하는 것. What에 대한 대답. 그리고 밑줄 한 군데니까 마찬가지 이런 거고 3형식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Kevin decided to buy the new computer. Kevin이 뭐 했다? 결심했죠? 결정을 내렸죠? 무엇을 to buy the new computer? 그새 컴퓨터 구입하는 것을.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몇 형식이겠다? 3형식이겠다. 자, 그런데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1번, 2번이 공통점이 있고, 3번, 4번이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1번, 2번의 공통점은 뭐다? 목적어가 구나 절이다, 구나 절이 아니다? 구나 절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죠? 하지만 3번, 4번은 목적어가 뭐다? 둘 다? 구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서핑 디 인터넷과 같은 이런 구를 보고 무슨 구라고 했어요? 동명사 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동명사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목적어 할수 있고, 이런 구를 보고 무슨 구라고 했었다? 이런 구, 얘는 동명사구고요. 얘는 동명사. 이런 구를 보고 무슨 구? to 부정사 구라고 얘기한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이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he decide? 그는 무슨 결정을 내렸니? 이것도 마찬가지 이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she enjoy? enjoy. 왜 나머지 애들은 뭐 where에 대한 대답은 100개 있어도 형식에 영향 안 끼친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능력만 있으면 100개를 넣어라. 100개를 넣어도 그거 빼고 1형식이면 여전히 2형식이다.
그래서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배워서 문장을 완성해라. 끊어 읽기, 한 글도 끊어 읽기 하면 된다겠죠? 그의 팬들은 그에게 팬레터를 보냈대요. 누가? 그의 팬들이 whom, him, what 팬레터를 뭐 했다? 보냈다. 시제가 과거죠? 그래서 그의 팬들이 보냈습니다. His fans가 뭐 했다? sent 했다.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him.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fan letters 되겠고요. His fans sent him fan letters. 그래서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우리가 whom과 what에 대한 대답을 밑줄 긋기로 했다면 얘는 몇 형식이다? 4형식이다. 그러면 send는 to입니까? for입니까? of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3형식 중을 할 때 뭐 씁니까? send는 to를 쓰죠. His fans sent fan letters to him 하면 3형식으로의 전환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남자아이가 나에게 많은 질문을 물어보았다. 영어스럽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 남자아이가 나에게 많은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시제가 과거니까 더 보이가 뭐 했다? 애석대 했다. 그 다음에 품에 대한 대답 누구에게? 미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많은 질문을 many question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에 asked me many questions. asked 했다.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누구에게 물어봤니? 나에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물어봤니? 많은 궁금한 점들을. 그래서 whom과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는 사형식이고 ask는 셋 중에 뭐 씁니까? to, for, of 중에 of를 쓰니까 the boy asked many questions of me. 해주면 삼형식으로의 전환이. 그 다음에 닉은 그의 훔에게 훔에 대한 대답이죠. 그의 동생에게 왓에 대한 대답 쿠키들을 뭐 했다? 만들어 주었다. 시제 과거니까 닉이 뭐 했다? 메이드 했다. 훔 누구에게? His sister 에게. 왓에 대한 대답 쿠키들. 그래서 닉이 만들었습니다. 훔에 대한 대답 his sister. 왓에 대한 대답 쿠키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훔과 왓이 있는 사형식이고 make는 셋 중에 뭐 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for를 쓰니까 Nick made cookies for his sister 하면 되겠다. 네, 그 다음에 그녀는 whom 우리에게 what 그녀의 생각방을 뭐 했다? 보여주었다. 과거 시제니까 she가 showed 한 거죠. 보여준 거죠. whom us what her new bag showed 했다. whom에게 what을 품과 맛이 있는 사용식이고 그 다음에 쇼는 셋 중에 못 쓰니까 사용식으로 전환하면 전체 못 쓴다. to 쓰니까 she showed her new bag to us 이렇게 하면 사용식으로의 전환이겠죠. 자 그래서 사용식의 사용식 전환은 앞으로 해야 할 문법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미 과거에 했던 거면 다음번에 안 나오니까 이제 뭐 좀 대충 알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이 수학과 영어 중에서 물론 수학과 영어는 매우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입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하지만 영어 중에서 문법이란 파트는 수학과 매우 비슷한 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 왜 수학과 영어가 비슷하냐? 앞에 걸 모르면 다음 걸 모른다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동태라는 파트에 들어가서 사형식은 수동태 바꿀 때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요. 그때 이 지금 얘기하는 이 전치사 뭐 들어가는지를 모르면 그때 또 모르게 됩니다. 맞습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걸 알기 위해서 이전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장문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원에서 세 그루의 사과나무를 키운다 하고 있으니까 누가, 우리가 어디서, 정원에서 무엇을 세 그루의 사과나무를 뭐한다? 기른다. 우리가 기릅니다. 위가 grow 하는 거죠. 그리고 what에 대한 대답 three apple trees.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the gard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 grow 한다. Three apples in the garden. 그래서 이렇게 끊기겠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in the garden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4명씩이 나오고, 이래다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grow in the garden? 이런 거겠죠. 너희들 정원에서 뭘 길러? We grow three apple trees? 물론 뭐 three라는 대답을 듣고 싶을 때는 이게 동어리 지어서 앞으로 나옵니다. How many apple trees do you grow in the garden?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어떤 동어리에서 일부분이 궁금하면 얘가 한꺼번에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보세요. How many apple trees do you grow in the garden? 그 다음에 그 whom, what 주었다 이런 거죠.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다. 시제가 과거니까 he가 뭐 했다? gave 했다. whom, her, what 다이아몬드 여기서 이제 쓸 때 다이아몬드 반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어? I a diamond ring. He gave her a diamond ring. 그래서 지금은 whom에 대한 대답과 누구에게 그녀에게 what 무엇을 다이아몬드 반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사형식이라고 하고 기호는 to를 쓰죠. He gave a diamond ring to her.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대부분 다 to를 쓰는데 그래서 이 조심해야 될 거 get a b 하면 뭔 뜻이라 했었죠? get a b 하면 get이 뜻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줘야 되겠죠. get a b 하면 뭐였더라? a에게 b를 갖다 준다 했습니다. a에게 b를 갖다 준다 하고 말은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고요. get a b 하면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했습니다. 이때 get은 for를 씁니다. cook a b 이렇게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ask는 오겠습니다. 이렇게 다 했던 것들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my aunt가 뭐 했다? sent 한 거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 다음에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to me 라고 해야 되겠죠. 나에게. 그래서 send a b 였으면 사형식인데 이건 send b to a 했으니까 3형식이 된 거고, 그렇다면 왜 3형식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에 대한 대답들이 문장의 형식을 좌우한다 했습니까? what이나 who나 whom에 대한 대답들이 문장의 형식을 좌우한다 했죠. 무엇, 누구, 누구를. 얘 주어나 목적어 되는 거고, 얘 주어나 목적어 되는 거고, 얘 목적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a Christmas present가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to m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는 어디로 보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고모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낸 거야? 나에게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whom에 대한 대답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 거냐? Whom did she send a present, a Christmas present to? 이렇게 묻겠죠. 근데 to me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까? Where did she send a Christmas present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Where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얘는 이거 합쳤을 때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얘는 목적어는 맞긴 맞는데 뭐의 목적어가 아니라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뭐의 목적어다? 전치사의 목적어다. 그래서 얘는 외정식이다. 그래서 얘는 3형식이다. 근데 4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4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4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무슨 동사다? 무슨 동사다? 수여 동사다. 아무나 4형식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여 동사라는 클럽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 선생님 수여 동사가 뭔데요? 중학생 버전으로 가르쳐주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뭐뭐하다 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것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가르쳐주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써주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내다 누구 주다 가르치다 보여주다 이런 것들이 수요동사입니다. 그럼 내가 왜 중학생 버전으로 가르쳐준다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것도 있다 했죠. supply 뜻이 뭐라 했죠? 제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공하다. 주는 걸 얘기하는 거면 주는 거. 근데 얘를 가지고 마치 supply A, B 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가 될 것 같은데 얘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중2 때는 난 몰라도 되지만 중3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돼요.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라는 것들이 모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건 예고편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May I ask a favor of you 해야 되겠죠. 내가 너에게 뭔가 부탁을 하나 요청해도 되겠니? 라는 뜻이고요. May I ask you a favor? You를 접수사 없이 쓰고 싶으면 of 없이 쓰고 싶으면 whom에 대한 대답에 대한 whom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May I ask you a favor? 해도 되고 May I ask a favor of you? 해도 된다. 그 다음에 Please get me some water to me.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제발 나한테 물 좀 갖다 달라라는 얘기거든 이거. 여기 get의 뜻이 뭐하다? get의 뜻이 많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가져다 주다 라는 뜻이죠. 그럼 뭐랑 좀 비슷하냐? 뜻은 뭐랑 비슷한데? bring이랑 비슷한데 bring AB 하면 A에게 B를 가져다 준다죠. 근데 bring은 지금은 이거는 사용식인데 얘를 삼형식으로 바꿀 때 뭘 쓴다? bring B to A를 쓴다 했습니다. 하지만 get은 get AB를 get B for A로 바꿨습니다 했습니다. 나한테 물 좀 갖다 달라 할 때는 for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teaches them English. 그가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he teaches English 뭔데입니다. to them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she made Mira a pretty dress는 그녀가 미라에게 예쁜 드레스를 만들어 주었다죠. 오케이, 그래서 바꾸면 she made a pretty dress for Mira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미라를 위해서 for를 쓴다 make는. 그 다음에 address의 뜻이 주소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 있던가요? 말하다, 연설하다, 해결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죠, 주소하고는. 조사해오라는 숙제를 안 해오면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수동적으로 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만 이렇게 듣고 앉아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건 뭐 좋지 않습니다. 이게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조사하고 하는 활동들 같아요. Okay, Fred asked me Jesus' address. 그래서 Fred가 물어봤죠. 누구에게? 나에게 지수의 주소를 물어봤는데 Fred asked Jesus' address of me. 하는 거겠죠. Ask니까 of를 씁니다. 그래서 접수사 뭐 쓰는지는 내가 다음 문법 수동태라는 파트에서 마음만 했으니까 뭐 대충 뭐 몰라. 선생님이 뭐 어떻게 압박을 줘야 되죠. 누구한테. His sister가 bought him a red hat. 그의 누이가 그에게 빨간 모자를 사줬던데 홈식 전화하면 his sister가 뭐했다? bought 한 거죠. 무엇에 대한 대답? a red hat. 무엇을 빨간 모자를 사준느라 돈 들었으니까 뭔 힘이다? for 힘이다. Kate lent me her earphones. Kate가 나에게 그녀의 이어폰을 빌려주었다죠. 그러면 Kate가 뭐했다? lent 한 거죠. 아까는 whom과 what이었는데 이제 what이 먼저 와야 되는 삼형식이니까 her earphones를 그 다음에 want me to me 라고 하면 되겠죠. lend AB는 lend B to A, B를 A에 빌린다. 그 다음에 민수 made 했다. 누구에게? his brother에게 a nice kite. 남자 형제에게 멋진 연을 만들어줬다. 민수가 만들어준 건 똑같죠. made 했다. 아까는 whom, what이었는데 이제 what 쓰는 거죠. 무엇을? a nice kite를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정성이 필요하니까 위하여 만들었겠죠. 위해서 만든 그래서 brother를 위해 그 다음에 he sometimes asks 한다. 그가 때때로 물어본답니다. his classmates에게 무엇을 whom과 what이죠. 누구에게? 반 친구들에게 무엇을 웃긴 질문을
그러면 뭐 그거 가끔씩 물어보죠. What's the answer? All funny question. 웃긴 nonsense 퀴즈라고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ask니까 of his classmates. 자, 케빈은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그의 사진을 뭐했다? 보여주었다. 시제가 과거니까 케빈이 뭐했다? 케빈이 showed 한 거죠. 네, 원래는 me, his pictures 해도 되는데, 여기 to를 쓰라고 했으니까 his pictures 먼저 쓰란 말이에요. Kevin showed his pictures. 네, 뭡니다. to me. 그 다음에 그녀는 우리에게 약간의 간식 하면 되겠네요. 간식을 좀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의 간식으로 보이면 되고요. 약간의 간식을 사주었다. 시제가 와보니까 she가 bought 했다. bought by는 A, B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she bought us some snacks 해도 되는데 she bought some snacks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사줬으니까 돈 들어서 for us라고 되겠죠. She bought some snacks for us. some 뒤에 셀수 있는 거 없는 거다 오는데 있으면 복수형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는 무슨 얘기 했느냐. 오케이. 그래서 오형식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오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했고요. 일단 이두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She made me a cake, she made me happy 하고 있는데 끊을 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건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 make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이 make를 보고는 뭐라고 그러는데 이 make 위에 있는 녀석을 보고는 수요동사라고 하는데 얘를 보고는 수요동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make가 수요 동사인 게 아니고 이런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make가 뭐가 된 거다? 수요 동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첫 번째 문장의 뜻이 그녀가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죠. 두 번째 문장의 뜻은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죠. 그러면 만들어 주었다는 뜻은 똑같은데 얘는 여정식이라 그러고 얘는 사형식이라 그러고 얘는 여정식이라고 할 거냐면 오형식이라고 했었죠. 자, 오형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 중요한 걸 자꾸 얘기했는데요. S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그러니까 she made me happy라는 문장의 내용 속에는 뭐도 들어있다? I was happy라는 말도 들어있는 거죠.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행복해진 거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목적어고, 용어는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오형식의 특징은 목적격 보호가 있다라는 건데 학생들한테 제 경험상 목적격 보호라고 암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 대신에 S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야, 이게 왜 목적격 보호라고 하냐? 아까 전에 보호를 보고 뭐를 보고 보호를 풀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보충 설명하는 말이 뭐냐? She made me happy가 이 말이 하고 싶은 게 그녀가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줬으니까?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줬으니까. 행복해진 건 she야, me야. me죠. 그럼 me는 이 문장의 목적어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happy가 하는 일이 she의 상태가 아닌 me의 상태를 얘기하고 me가 목적어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 목적어를 뭐로 바꾸고, 주어로 바꾸고, 목적격 보호를 동사로 처리해주면 또 다른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형식을 보고 몇 형식이라고 한다? 오형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너무 막 낙서가 많으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me하고 happy 사이에 이런 표시를 내용상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사용식 문장에서 여기에 이런 표시를 하면 나는 뭐가 된 거예요? 나는 케이크가 된 겁니까?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이 목적어로 설명하는 말로 쓰이질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용식이고 얘는 독립돼서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식과 오형식의 차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형식 나오면 맨날 오형식은 뭐 내가 오형식 문장 여러분들이 그동안 리더스뱅크나 아니면 학교 수업 같은 걸 할 때 어떤 문장을 해석할 때 오형식이 나올 때마다 내가 뭐 했냐면 이 문장의 구조가 뭐냐라고 물었던 문장들이 거의 다 오형식 문장이라 했고요. 오형식 문장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냐면 자 오형식 문장은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로서 세 가지 유형, 세 가지에서 사실 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유형, 오형식 문장의 세 가지 구조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 구조는 뭐냐? call ab입니다. 장애품은 뭐가 있다? 장애품은 name ab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call ab 또는 name ab입니다. 자, call ab, name ab의 뜻이 뭐예요? 예문을 하나 둘까요? 이 called me Jake. 뭔 소리야? 그럼 나를 제이크라고 불렀다죠? 맞습니까? 그럼 call AB의 뜻은 뭐예요? A를 B라고 부르다죠? 맞습니까? 이게 오형식의 첫 번째 구조입니다. call AB, name AB. 그럼 이게 왜 오형식이 될 수 있냐? 자, 여기에다가 발로하고 소라는, 소라고 해서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뜻을 끌어내올 수 있단 말이죠. He called me Jake, so I was Jake. 또는 뭐, 팩트라면 I am Jake라고 얘기해서 누가 나를 Jake라고 불렀으니까 그럼 나는 뭐였다? Jake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를 쓸 수가 있다? 등호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몇형식이다? 그래서 5형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make a 어떤 이죠? 뭐 아까도 얘기했던 뭐 she 그녀가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 라고 나의 여자친구가 나한테 우리 그만 헤어져 이렇게 말했다면 이렇겠죠. she made me sad. 그녀가 나를 슬프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문장은 뭐니까 so I was sad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오형식 문장이다. 문장의 구조, 오형식의 문장의 구조를 대표적인 것들 꼭 알아두시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은 뭐가 있느냐? 세 번째 유형은 세 번째 유형의 대표는 want A to do입니다. want A to do. want A to do. 뭐 예를 들어서 투두에 not 넣으면 뭐라 했죠? 투두에 not 넣으면 투두에다 not 넣으면 뭡니까? 오케이, 투두에 not 넣으면 뭐다? not to do죠. 됐습니까? 투두에 not을 넣으면 not to do입니다. greedy가 뭔 뜻이죠? 투두에 not 넣으면 not to do다. 그리디 여러분 교과서에서 만나봤을 텐데요. 탐욕스러움이죠. 탐욕스러움.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은 want A to do인데요. 예문으로서는 I want you not to be greedy 했어요. 그럼 I want you not to be greedy의 뜻은 난 네가 탐욕스러워 탐욕스럽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난 네가 탐욕스럽게 되지 않기를 원해. I want you not to be greedy. 그래서 so 만약에 이 you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면 so you will not be greedy. 내용은 상관없이 문법적으로 뭐 네가 greedy 해질 수도 있고 안 greedy 해질 수 있겠지만 이 문장 속에 I want you not to be greedy. 난 네가 탐욕스럽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 속에는 so You will not be greedy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 너는 탐욕스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목적어였던 녀석과 목적격 보호였던 녀석을 마치 주어와 동사처럼 쓸 수 있는 문장의 형 구조를 보고 뭐라 한다? 오형식
이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할 때 5형식의 구조는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지만 세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했죠. 여러분들 이 과에서 다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가는 거죠. 어떤 애들은 뭘 쓰지 않고, 어떤 애들은 뭘 쓰지 않고, 투두를 쓰지 않고 뭐만 쓰는 애들이 둘이 있었죠. 투두를 못 쓰고 뭐만 쓰는 애들이 둘이 있었어. 투두 말고 뭐만 쓰는 애들, 두만 쓰는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였고, 서약 동사였고, 두 번째는 뭐였어? 지각 동사라는 거였습니다. 자, 설명을 하니까 잘 모르겠는 것 같은데, 자, 애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는 몇 가지가 있죠? 애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우리 뭐 오랜만에 노래나 한번 불러볼까요? 노래 불러야 돼. 안 부르면 안 할 거야. 틀림없이 안 부르겠죠. 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My mom told me to study harder. 엄마가 나한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엄마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So I studied harder.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to study harder가 바로 뭐다? 목적격 보호구. 이건 몇 번째 구조입니까? 이 문장의 구조는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몇 번째 구조? 3형식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5형식의 세 번째 구조죠. call A, B, make A 어떤, 그 다음에 want A to do. 크게 이 세 가지 구조가 있다 했어, 5형식에는. 그 다음에 sunshine on my shoulder makes me happy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sunshine on my shoulder가 뭐한다? makes 안 되죠. 그쵸? 누구를? me를. 어떤 상태로? 해피한 상태로. 됐습니까? So, I am happy. 그래서 나는 어떻다? 행복하다. 그래서 여기에 목적격보호는 뭐? happy고. 이거는 몇 번째 구조? 5형식의 두 번째 구조. make A 어떤이죠. 내 어깨 위에 쏟아지는 햇살 말고. 내 어깨 위에 햇빛이 이렇게 드는데 이것이 나를 뭐 따뜻하니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Sunshine on my shoulder가 내 어깨에 비치는 햇살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So I'm happy.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5형식의 주요 세 가지 구조가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구조의 make A 어떤 이유건. 그래서 여기에 2번 구조가 제일 복잡한데요. 이거는 사역동사, 시키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감각동사, 시각, 눈을 이용해서 이 행동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것도 아니고, 피부로 feel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혀로 맛을 보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냥 동사의 원형이 아닌 to do의 형태로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엄마 말을 잘 듣는 사람이면 엄마가 told me to study harder 했을 때 말 잘 듣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놈이면, 그치, 엄마가 이제 말씀만 하시다가 드디어 뭐 하겠어?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라고 뭐 하셨다? 뭐 하셨다? 뭐 하셨다? 이거 여기다 made 쓰면 뭐 했다로 바뀌었듯이 시켰단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told가 아니고 made라면 여기도 뭐가 된다? My mom made me study harder 하면 엄마가 나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뭐 하셨다? 시키셨다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에다 뭘 써도 뜻은 똑같고. 자, 여러분들 have가 이제 have가 무슨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지다, 먹다란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시제가 가보니까 have겠죠. 어쨌든 have가 가지다, 먹다란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하다란 뜻도 있더라. 시키다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My mom had me study harder 하면 엄마가 나를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고요. 엄마가 나로 하여금, 이것도 마찬가지 사역동사기 때문에 여기 to는 없어야 됩니다. My mom had me study harder 하면 엄마가 나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뭐 했다? 시켰다도 되고, 이게 그때 시켰다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얘를 보고 이 뜻으로 쓰인 have를 보고 뭐라고 한다? 사역동사, 시키다 동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have도 시키다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뭐 목적격 구어들은 so를 이용해서 we call him Captain Jack, so he is Captain Jack. He is Captain Jack 할 때 쓰는 이런 목적격이고 my mother told me 아, 원래대로 바꿔놔야 되는데 my mother told me to study harder. So 내가 엄마 말을 잘 듣는다면 I studied harder.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To study harder. 그 다음에 sunshine on my shoulder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그래서 여기에 얘를 I로 바꾸고 am happy 했으니까 아. 자, I am happy일 때 얘를 보고 주어라고 하죠. 얘를 보고 무슨 격 보호라고 했더라. 얘를 보고 주격 보호라고 하죠. 근데 얘가 뭐가 되니까 목적으로 바뀌니까 얘는 주격 보호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my little brother made me angrily.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나의 남동생이 만든 거죠. 누구를? 나를 만든 거죠. 어떤 상태로? 화난 상태로 만든 거죠. 그럼 여기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So I was angrily야. So I was angry야. 당연히 so I was angry죠. 그러니까 당연히 angry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겠다? angry가 돼야 되겠다. My brother made me angrily가 아니고 my brother made me angry. So I was angry. 나의 남동생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장의 구조는 1번, 2번, 3번 구조 중에서 몇 번 구조입니까? make a 어떤 이니까 이게 두 번째 대표 구조죠. 있습니까? make a 어떤 이다. 2번이라고 쓰고 make a 어떤 이구나 이거. my little brother made me angry. 오케이. 그 다음에 she expects her son win the game.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expect가 뭐 하다니까? 기대하다니까 그녀가 기대를 하는 거죠. 누구를 기대합니까? 그녀의 아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녀의 아들이 할 행동은 시합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시합에서 이기기를 기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So, 만약에 기대에 부응했다면, 기대에 부응했다면, So, her son, 시제가 현재니까, wins the game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아들이 시합에서 뭐 한다? 승리를 한다. 그래서 몇 번째 구조야? 뭐하고 똑같은 구조입니까? want a, 그래서 win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want a to do it, expect a to, win the game 해야 되겠죠. 세 번째 구조에 want A to do A 구조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expect A to do는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lex found the movie interested 라고 얘기인데요.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Alex는 found 했죠. 무엇을 found 해서 the movie를 found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엘렉스는 파운드했다 그 영화를. 그래서 그러면 답은 인트러스트의 형태는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인터레스팅이 돼야 되는 거죠. Alex found the movie interesting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so. so로 이 문장은 5형식 문장이 맞, so는 왜 하느냐? 5형식일 때만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주어 동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so, the, movie, 한 다음에 얘 한번 보면 되겠죠? the movie was interesting. 이니까. Alex found the movie interesting. so, the movie was interesting. the movie was interesting. 한 뭔 뜻이에요? 그 영화는 재밌었다죠. 그쵸?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는 몇 번 구조? 2번 구조인 거죠. 문장의 구조가 뭐니까?
make a 어떤처럼 이번엔 뭐다? find a 어떤이고요. 선생님이 find a 어떤을 설명하면서 제발 find의 뜻이 뭘로만 알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find a 어떤은 무슨 뜻이에요? a가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다, 알게 되다라는 뜻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럼 Alex found the movie interesting 하면 무슨 뜻이다? Alex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영화는 어땠다? 재미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so the movie was interesting 이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형식이나 전체적으로 5형식이고 5형식 구조 중에 make a 어떤 것 똑같은 find a 어떤 이라는 두 번째 구조죠. 5형식 5-2 구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Peter asked Jane singing with him on the stage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서 ask의 뜻이 뭐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알고 봤으니까 ask의 뜻이 그 뜻일 것 같죠? Peter asked Jane singing with him on the stage. 그래서 전체적인 뜻은 Peter가 뭐 했다? 요청했단 거죠, 이거. 요청했다. 누구에게? 제인에게 뭐 하자고 무대 위에서 그와 함께 노래하자라는 것을 요청했다 이 말이죠. 피터는 제인에게 또 피터 본인과 함께 무대 위에서 함께 노래하자라는 것을 요청했다. 이런 구조죠. 그러면 여기에 구조는 몇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녀석이 구조. 그렇죠? 세 번째 녀석은 뭐예요?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뭐예요? ask a to do죠. ask a to do. Peter asked Jane to sing with him on the stage. 그래서 만약에 제인이 피터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so, Jane, 한 다음에 얘 한번 쳐다보면 되겠죠? So, Jane sang with him on the stage. Peter asked Jane to sing with him on the stage. So, Jane이 만약에 피터의 요청을 들었다면, so, 그래서 Jane sang with him on the stage.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는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4형식 5-3 구조이다. 그래서 2번하고 똑같은 걸 고르라면 2번하고 똑같은 게 바로 뭐고? 4번이고 1번하고 똑같은 게 3번인 거죠. make a 어떤, find a 어떤. 그 다음에 expect a to do, ask a to do, want a to do. 그 다음 계속해서 한글 끊어읽기 하고 so 하기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친절한 이웃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누가, 우리는 누구를, 그를 뭐라고 생각한다? 친절한 이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누구는 뭐다? 그러므로 그는 친절한 이웃이다. 이거죠,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we think him. we가 think 하는 거죠. whom. 누구를, him을. 무엇이라고? we think him. 어, 한 명이니까. 어, kind neighbor. 안 되겠죠.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we가 think 합니다. whom, 누구를, him을, what이라고, a kind neighbor라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거 him은 whom에 대한 대답이고 a kind neighbor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여러분들이 5형식 하기 전에 5형식 하기 전에 저 앞에서 동사 뒤에 whom에 대한 대답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 나오는 거 봤어요. 그 몇 형식이었어요? 그건 4형식이었죠. 그쵸? 근데 그럼 이건 왜 4형식이 아니지? 자, 이건 4형식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위에 뭐라는 말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So he is a kind neighbor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자, 이거하고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하고 We send her a card 하고 비교해보면 이것도 똑같이 we send her a card, we가 send 한다. 이거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우리가 그녀에게 카드를 보낸다 이 말인데요. 이어가지고 So she is a card라고 말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우리가 그녀에게 카드를 보냈다. 그래서 그녀는 카드다. 이건 이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몇형식이고 사형식이고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so he is a kind neighbor. 우리가 그를 친절한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는 친절한 이웃입니다. 이번엔 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형식이라고 한다. 얘를 목적어였고 얘가 목적격 부호였는데 마치 주어와 동사처럼 바꿔서 똑같은 문장이 문장 속에 숨어 있는 걸 보고 명형식이라고 한다. 무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5- 몇 번이야? 이건 5-뭐예요? 5-1인거죠. call AB, A를 B라고 부르다. think AB, A를 B라고 생각한다. name AB,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5-1은 목적격 부호가 뭐인, 이제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5-1은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죠. 됐습니까? 5-1은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그래서 문장을 만들려면 이 둘 사이에 뭐를 붙인다? 비동사를 붙이죠. 그래서 동사를 만들어주죠. 시제가 현재니까 he is a kind neighbor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영화는 우리를 슬프게 했다. 약간 이제 뻔한 느낌이 들죠. 누가 그 영화가 누구를 우리를 어떤 상태로 슬픈 상태로 뭐 했다? 만들었다. 시제는 과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무비가 뭐 했다? 메이드 한 거죠. 품 누구를 us를 어떤 상태로 sad한 상태로. 그래서 이 문장의 so는 so we 하고 얘 한번 쳐다보면 되겠죠. so we were sad 라고 말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5-몇번 구조야? 5-2번 구조고 그 다음에 눈치챈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5-2번에서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야? 어떤 시인 경우죠? 됐습니까? The movie made us sad, so we were sad. 그 영화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슬펐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그에게 당장 시작하라고 말했다. 누가 그에게 아니, 그녀가 누구에게 그에게 무엇을 당장 시작하라 는 것을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되는 거죠. 아는 것을 뭐 했다? 말했다. 시제는 과거죠. 그러니까 she가 told 한 거네요. she told whom him what to start to at once. She told him to start at once. 그가 그녀가 그에게 당장 시작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힘이 she의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so로 붙여줄 수 있는 건 so he 한 다음에 told 한번 쳐다보면 되겠죠. so he 시제가 과거니까 started at once 이거죠. She told him to start at once. 그녀가 그에게 당장 시작하고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녀의 말을 잘 따른다면 so he started at once. 그래서 이번에 문장의 구조는 5-3인 거고 그 다음에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5-3은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야?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동사였는데 동사를 또 쓸 수가 없으니까 나는 원래 뜻은 동사지만 동사가 아니에요 라는 뭐가 되는 경우야? 전부 다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5-3인데 경우에 따라서 to 없이 올 때도 있고 사역동사, 지각동사 doing이 올 수도 있다, 지각동사 됐습니까? 얘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다라는 게 5-3이죠. 그래서 5-1은 call AB, A를 B라고 부르니까 명사 보호, 명사 목적격 보호. make 5-2는 make의 어떤 일이니까 형용사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 want A to do, make A do, have A do, expect A to do, ask A to do. 그와 같은 동사,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경우에 5-3이었다. She told him to start at once.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당장 시작하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막 컨트롤 A를 눌렀나? 자, 그녀가 그에게 당장 시작으로 말했는데, 만약에 이, 만약에 여기에 이, 이, 여기에 있는 이 힘이 그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그냥 말하고 말았겠죠. 근데 이렇게 말로 해서 안 들었어. 말로 안 들었으면 말했겠어, 시켰겠어. 시켰겠죠. 그럼 여기 동사 시켰다. She made him start at once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는 동작, 얘가 이 동작을 한다면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너는 어떻게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 자기 뭐 친구가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부르는 게 좀 억울해서 짜증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다죠. 그러니까 how can you call whom me what a liar 정도의 단어는 아시죠? How can you call me a liar?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구조는 5 다시 몇? 5 형식 다시 1번 구조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어딨다? A liar가 목적격 보호고 5 다시 1은 뭐가 보호가 되는 경우에? 명사 보호인 경우죠. How can you call me a liar? 그래서 이건 의문문이기 때문에 so를 안 붙인다고 했지만 뭐 이게 만약에 의문문이 아니고 뭐 살펴본다면 How can you call me a liar? So I am a liar. 내용은 아니지만 So I am a liar 라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명사 보호인 경우에 목적의 보호가 그러니까 그는 네가 그 일을 끝마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누가 그는 누구를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고 뻔한 구조죠. 이거 문장의 전체 구조는 once a to니까 맞습니까? 시제는 현재죠. 그래서 he wants me to finish the work 하면 되겠죠. He wants me to finish the work.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의 바람을 들어준다면, 들어줄 거라면, so I will 넣지 뭐. 상관없거든. 그냥 finish 하든지 어쨌든. So I will finish 또는 I finish the work.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이번에 구조는 5- 몇 번? 5-3의 구조고 이번에 목적격 구호는 원래 뭐였는데 원래 동사였는데 더 이상 동사일 수가 없죠. 문장에 동사가 있으니까 나는 동사의 뜻은 갖고 있대. 동사는 아니에요 라는 구조인 want a to do의 구조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네가 그 일을 끝마치기를 원해.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나한테 와서 야 이거 좀 해라 라고 시켰다면 he had me finish the work. 나에게 하라고 뭐 했다? 시켰다. 이번에 have는 가지다가 아니고 여기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할 행동이 나오는 경우에는 눈치를 살펴봤더니 이거는 나를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고 여기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나보고 하라고 시켰다 라는 뜻이 되는 거구나. 시키다는 뜻일 때는 to do를 쓰지 않는다. 그때 보고 사역 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만 한다니까 유지하다라는 말에다가 조동사를 섞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조동사 뭐가 들어가면 적당해 보이나요? should나 must나 have to 이런 거 쓰면 되겠죠. 해야만 한다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뭐 이게 법적 의무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할 때 쓰는 should가 좋겠죠. 이럴 때 어울리는 조동사는. 끊어있게 보면 누구는 우리는 무엇을 우리 몸을 어떤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뭐 해두어야만 한다? keep 시켜두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keep 시켜두어야만 돼요. We should keep
what에 대한 대답이죠. Our bodies 해야 되는 거 아죠? 그렇죠. 수의 일치. We should keep our bodies 어떤 상태? Healthy한 상태.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5-2번이죠. 그렇죠? So 하면 so our bodies 뭐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So our bodies should be healthy.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어때야만 한다? 건강해야만 한다 라는 문장이 들어있는 무슨 보호, 목적의 보호가 뭐의 경우에? 형용사 뭐의 경우에? Make a 어떤 음식 같은 문제죠. We should keep our bodies health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 는 것을 뭐 했다? 말씀하셨다. 됐습니까?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되면 이제 닥쳐라 이 자식들아 조용히 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지만 아직 그 단계 전이죠.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시제는 과거로 보이죠.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니까 원래는 my teacher라고 쓰는데요. 원래는 our teacher 원어민들 어색해하는데 그래서 our teacher가 뭐 하셨다? told 한 거죠. whom, us 우리가 할 행동이니까 구조는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tell a to 인데요. to quiet 이렇게 하면 되겠죠. our teacher told us to quiet. 됐습니까? 그래서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요. 누가 어디가 틀렸을까요?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그렇죠? 자, 2 뒤에 지금 여러분들 읽어본 적 있어? 읽어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왜 이걸 본 적이 없을까? 이거 뭘 만들고 싶었는데 실패한 거야. 2 부정서 만들고 싶었는데 실패한 거죠. 그렇죠? 이거 제대로 만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죠. Our teacher told us to be quiet. 그래서 일단 문장의 구조는 5-5다? 3이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뭐의 경우에? 목적격 보호가 동사의 경우에 또 동사가 올 수가 없으니까 동사 쓰고 나서 난 동사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한 to 부정사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so we 쓴 다음에 얘 한번 보면 되겠죠? so we were, be가 이렇게 오는 거죠. So we were quiet.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다? 조용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 구조는 tell a to do 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장의 형식은 형식이 이게 딱 보고 몇 형식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문장을 끊어 읽게 하고 여기에 왜 quickly가 오면 안 되고 왜 quick이라 해야 된다. 여기에 왜 해필리가 아니고 해피가 되어야 한다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선생님도 5형식 문장을 이렇게 소울을 써서 설명하는 선생님들은 없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뭐 5형식 같은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 뭐 혹시 학교에서 목적격 보호에 대해서 설명한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이 없다? 아직 없다? 5형식은 소울을 써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였냐?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지금 5-몇에서 5-3번에서 원래 5-3번 뭐가 목적격 보호인 경우에 동사가 목적격 보호의 경우에고 기준은 원칙은 뭐였습니까? Want A to do, Ask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겠죠. 그쵸? Advise A to do는 그쵸? 그 다음에 뭐 Expect A to do는 뭐였어요? Expec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였죠. 이게 원칙이야. 이게 대부분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Want, Tell, Advise 그 다음에 뭐 이거 Order라는 동사도 얘기한 적 있어. Order 뭐하다야 이거.
주문하다 말고 뭐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 선생님 그럼 명령하다면 무슨 동사 아닙니까? 시키는 동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얘는 뜻은 명령하다이지만 사역동사는 아니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order를 써서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할 때 구조는 뭐가 돼야 된다? 얘랑 똑같이 order A to do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사역동사가 아니고 그냥 make, have, let이 시키다 일대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진 거예요. 시키다라는 뜻이면 사역동사인 게 아니고 make, have, let이 시키다 또는 내버려 두다라는 뜻일 때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order도 시키다, 명령하다라는 뜻인데 얘는 사역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order A to do 하는 거니까 대부분이 다 거의 99.9%의 동사가 다 이 규칙을 따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규칙을 안 따르는 애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역동사 make, have, let과 그 다음에 지각동사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뭐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누가 뭐뭐 한 듣다, 누가 뭐뭐 한 느끼다, 누가 뭐뭐 한 냄새 맡다. 뭐 어색하지만 알겠습니까? 어쨌든 걔들도 지각동사를 맞으니까 이런 애들은 to-do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쓴다 라고 되게 지저분하게 표기 많이 해놨네요. 정리하면 I made my brother clean the room. 내가 남자 형제한테 방 청소하라 시켰다. 선생님 왜 방 청소하라 는 것을 시켰다 안하고 방 청소하라 시켰다 하는지는 알겠죠. 툴을 넣으면 안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게 헬프는 투, 여기 투가 관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에서는 뭐 얘기했냐 얘 뭐 C. 그러니까 지각동사라는 건 눈의 얘기지만 학교에 지각하는 동사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perceptional verb라고 해서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동사가 있어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다고 했죠. 시각의 see, 대표적인 거, 청각의 hear, 촉각의 대표 feel, 이외에도 뭐 smell이나 taste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걔들은 이 표현 쓰기 좀 어색하니까 여기 안 했고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누가 뭐뭐 하, 들을 수 있고, 누가 뭐뭐 하,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얘들 대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I saw you dance on the stage 해서 나는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 원래는 우리말로 하면 나는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는데 여기다 to를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다? 난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 보았다 하기로 했는데 지각동사에서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뭐다? 여기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표현했다면 아 선생님 설명했던 거 또 해. 알았어 미안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강희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I saw you dance on the stage 되고 I saw you dancing on the stage 된다고 했죠. 그쵸? 처음 듣는 눈이 기둥그레지네. 그런 설명했어요. 뭐. 처음 들어보는 모양이네. 다시 설명해도 되겠네.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왜 그랬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석하자고 우리가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업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지? 나는 보았다.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난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죠?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이거? 물론 난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이거 우리끼리 약속하다 그랬어.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했죠. 다음번에 이거 해석할 때 엄중하게 해석하면 약속 안 지키는 사람으로 딱밤 때릴 테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했죠. 여기 뭐가 생략됐다 했어? 이게 생각했다는 거죠. I saw you who were dancing on the stage. 그래서 이거 왜 해석을 왜 나는 무대 위에서 네가 춤추는 것을 보았다 하지 않고 왜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해석하기로 왜 약속 이 뜻이나 저 뜻이나 똑같은데 왜 그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어요? 얘가 뭐다?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시험 문제에서 그런 문제 만나본 적 있어. ing에다 밑줄 꺼놓고 다음 중 ing가 얘랑 똑같은 게 아닌 것을 골라봐라.
여기에서 예, 이거 있죠, 이 형태. I felt 이 형태. 뭐로 착각하기 딱 좋다? 동명사로 착각하기 딱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난 네가 무대 위에서 춤, 그러니까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학습하는 학생들은 100% 이걸 동명사라고 해요. 왜? 나는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니까. 선생님, 이거 춤추다가 춤추는 것 됐으니까 동명사가 나요. 아니라고! 얘는 죽었다 깨라도 동명사가 아니라고. 얘는 뭐다? 현재 분사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춤추는 것을 보았다 해도 되지만 우리끼리 약속 어떻게 했다? 춤추고 있는 어떤 너를 봤다? 춤추고 있는 너를 봤다 하기로 했었습니다. 사역동사는. 그러면 아니 미안 지각동사는. 그럼 지각동사는 왜 동사 원형도 되고 왜 현재 분사도 왜 되느냐? 자 누가 뭐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뭐뭐 하는 중인 너를 누군가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누군가를 보다라는 형태인 현재 분사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사역동사는 만약 내가 말을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 형제한테 청소하라고 시켰는데 청소하고 있는 중인 여기다 ing를 써갖고 청소하고 있는 나의 브라더한테 청소하라고 시킵니까? 청소하고 있는 중인데 뭐하고 시킵니까? 그러니까 얘는 ing가 안 된다고. 청소하라 시켰다 이건 되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ing가 안 되고 얘는 ing가 될 수도 있다. 뭐 어떤 행동을 하는 도중에 보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시험 문제 나올 내용들이에요. 오늘 한참인데 아직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잖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원투 에이 투두는 여러분들 봤잖아요 다 국과정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누가 뭐 하다라고 시키다 이런 거 못 봤죠. 참 이제 곧 만나보게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Tony's mom made him wash the wash his fish겠죠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뭔 뜻이냐? 여기에 내가 만들었다일 수도 있고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만들어주다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시켰다일 수도 있는데 가만 봤더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이 왔죠. 그러면 얘가 이 행동을 한다는 얘기고 그럼 이 행동을 하라고 뭐 했다가 되는 거야? 뭐 했다? 시켰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토니의 엄마는 그에게 뭐 하라? 시켰다? 발 씻으라? 시켰다. 됐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여기는 과거인데 여기는 왜 현재죠? 이거 현재가 아니라고! 현재가 아니고 동사의 원형이고 다른 명칭은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 녀석을 보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얘를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 동사 원형을 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원형 부정사를 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사는 뭐 뒤에 뭐 있는 거야? 투 뒤에 두 있는 게 부정사죠. 그럼 원형 부정사는 뭐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투 없이 동사 원형을 쓰는 걸 보고 원형 부정사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제 일치는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시 왔습니까? 여기에 겁 만드는 대시 와서 이 부분이 완전한 문장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여기가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왜 여기가 완전한 문장이라면 여기에 주어의 형태인 he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겁 만드는 대시 생략된 경우가 아니죠.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여기에 과거 왔다고 해서 여기도 와시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대시면 겁 만드는 대시 와서 완벽한 문장이 오면 완벽한 문장답게 완벽하게 다 시제도 지켜주고 동사의 형태도 맞춰주고 해야 되겠지만 여긴 겁 만드는 대시 생략된 경우가 아닙니다. 그냥 make a do라는 구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ashed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시제 일치시킨답시고 오케이, okay, Tony's mom made him wash his fish고요. 그 다음에 I saw a man.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어떤 남자가 강으로 점프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봤는데 뭘 봤냐면 남자를 봤어.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나는 남자가 강으로 점프하 는 것을 보았다 이겠지만 이거 중요한 동사네. 그래서 점프하 는 것을 보았다가 아니고 점프하 보았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my dad had me more public transportation. 그래서 public transportation이 뭐예요? 이걸 뭐라 그러지?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보고 갑자기 이런 거 가는 건데? 아, 그렇지. 대중교통이죠. public transportation. public의 뜻은 공공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이고, transportation은 뭐겠어요? 운송수단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 우리말로 대중교통, transportation.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학교 가는데, 그렇죠, 도성중학교 가는데, 아빠 차 태워줘, 아빠 차 좀 태워줘, 우리 학교 멀잖아, 이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랬다? 야, 버스 타고 가. 라고 뭐 하셨다? 시키셨다, 이 뜻인 거죠. 우리 아빠가 나를 갖고 있었다 아닙니다. 시켰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목적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형태가 뭡니까? 동사 원형이 왔죠. 그럼 얘 보고 이거 하라. 시켰다. 아빠가 나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시키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elped him more the puzzles. 내가 도와준 거죠. 누굴 도와줬냐면 그를 도와준 거죠. 그가 뭐 하는 것을? 퍼즐 해결하는 것을, 수수께끼 해결하는 것을 도와준 거죠. I helped him to solve the puzzles. 됐습니까? 나는 그러하여 그가 뭐하, 퍼즐 해결하는 것을 도와줬다. 그 다음에 I watched the raindrops more on my head. 내가 지켜본 거죠. 내가 뭘 지켜본 거야? 빗방울들을 지켜본 거죠. 그쵸? 빗방울이 내 머리 위에, 답은 이거고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나는 내 손 위에 뭐 하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들을 지켜봤다. 자, 이 문장의 해석을 나는 내 손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라고 해석하거나 나는 내 손에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을 지켜봤다나 뜻은 똑같죠? 그럼 똑같은 뜻이잖아. 근데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내 손에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을 지켜봤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절대로 뭐가 아니라 는 것이 아니라 뭐다? 현재 분사다. 뭐뭐 하고 있는 중에. 그리고 여기에 뭐 생략됐죠? 'I watched the raindrops.' 이게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죠. 그 다음에 얘 시제 뭐야? 과거죠. 그 다음에 사물이야, 사람이야, 동물이야, 아니면 뭐 특별해.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뭐? 위치, 뭐가 생략된 거죠. I watched the raindrops which were falling on my head. 그래서 얘를 보고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무슨 격 뭐라 그래?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죠. 없는데 뒤에 비동사가 오면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분사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퀘스천. 1, 2, 3, 4, 5 중에서 답이 두 개일 수 있는 거. 골라보세요. 지금 이제 보면 what이 골랐고, jump 골랐고, use 골랐고, to serve 골랐고, falling 골랐죠. Tony's mom made him wash his feet. I saw a man jump into the river. My dad had me use a public transportation. I helped him to solve the puzzles. I watched raindrops falling on my head.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답이 하나인데요. 근데 사실은 위에 설명을 가만히, 위에 설명 부분을 가만히 보면, 얘는 이거 이 형태 말고, 우리가 선택한 이 형태 말고 다른 걸 해도 되겠는데? 라는 게 있죠.
걔가 먹을까요? 골랐습니까? 자, 1번은 다른 형태 가능한 게 뭐가 있죠? Tony's mom made him wash his feet. 그래서 wash 대신에 to wash 됩니까? 안 되죠. washing 됩니까? 발 막 씻고 있는데 시켰다 됩니까? 발 씻고 있는 중인 그에게 시켰다 됩니까? 안 되죠. 얘는 다른 형태가 없죠. 이 형태밖에 안 되죠. 왜? 얘가 무슨 동사고? 사역동사고,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니까, 발 씻으라, 시켰다. 이거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I saw a man jump into the river. 그러면 점프 말고 다른 형태도 가능합니까? 지금은 나는 어떤 남자가 강으로 뛰어듯, 보았다죠. 그러면 to jump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jumping 됩니까? 점핑을 넣으면 나는 어떤 남자를 봤다는 얘기가 되버려? 나는 강으로 뛰어들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점핑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아까는 시키다였는데 이번엔 뭐 했다야? 보았다라는 지각동사죠. 느끼는 동사죠. 그러니까 이게 이 경우에는 점프 말고 모두 가능하다? 점프 말고 점핑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I saw a man jumping into the river. 나는 강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이 점핑은, 이 점핑은 1번이야, 2번이야. 여기 만약에 점프가 아니라 점핑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1번이야, 2번이야 했을 때 이게 뭐냐고 물어본 거야?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동명사는 뛰어드는 것일 거고, 현재 분사는 뛰어들고 있는이겠죠. 그러면 나는 어떤 남자가 강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다니까 당연히 뭐겠다? 동명사겠다 이러면 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해석이 나는 어떤 남자가 이 형태로 점핑의 형태로 써있을 때 나는 남자가 강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다. 아주 자연스러우니까 뭐라고 착각하는 놈들이 많다? 동명사라고 착각하는 놈들이 많은데 절대로 동명사가 아니라서 우리는 이 문장 점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나는 강으로 뛰어들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dad had me. 그래서 얘는 다른 형태 가능하니까 여기다 E라고 쓰면 되겠죠. 답 두 개. 얘는 답이 한 개죠. 그 답이 두 개인 이유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My dad had me use public transportation. 아빠가 나를 하여금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시키셨는데 그러면 to use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럼 using 됩니까? using 쓰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는 중인 나에게 이용하라고 시켰다니까? 얘 답 몇 개다? 답 한 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에 있는 made도 사역동사고, 여기에 have도 사역동사고, 누가 뭐뭐 하라? 시켰다. 됐습니까? 좀 이따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적어놓고 까먹고 지나가면 여러분들 절대로 선생님 뭐 설명하기로 했는데 설명 안 하고 지금 그냥 지나가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모르고 막 그냥 확 지나가면 아무도 선생님 저 아까 전에 뭐 설명한다고 그랬는데요 라고 얘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 helped him to solve the puzzle. 나는 그가 수수께끼를 풀도록 도와줬다죠. 그러면 여기에 to solve 됩니까? 되니까 답이고. 그러면 솔빙 됩니까? 당연히 솔빙 안 되겠죠. 그쵸? 이게 지각동사야?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야?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 얘를 보고 준사역동사라 하죠. 그쵸? 그러니까 to solve는 안 되고 아니 참 solving은 안 되고 대신 뭐가 돼? 얘는 solve가 되죠. 준사역동사. 자 수민이 여기서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어? 표정이 그런데?
자, 헬프는 누가 뭐뭐한 는 것을 돕다도 되고 누가 뭐뭐한 돕다도 된다고. 왜? 사역동사 회비를 100만원이면 얼마만 냈기 때문에? 50만원만 냈기 때문에 반만 가능하다고. 반만 투두도 되고 두도 되고.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나왔던 2번하고 다른 이유로 답이 두 개인 거죠. 아까는 보고 듣고 느끼는 애라서 누가 보았다도 되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녀석을 보았다도 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과 두잉의 형태가 가능한데 이번에는 헬프라서 두도 되고 투두도 되는 거지 두잉은 아니야. 이거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녀석을 돕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뭐 한 보았다 아니면 뭐뭐 한 는 것을 보았다. 무슨 동사라고? 준 사역 동사라고.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히 말 못했다. 답이 두 개겠죠. 그래서 I watch the raindrops falling on my hand 해서 내 손에 떨어지고 있는 물방울들을 지켜보았다도 되고 얘 대신에 모두 가능하다. 나는 그 빗방울이 내 손 위에 떨어지 지켜보았다. 여기다가 절대로 투를 써서는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이제 뭔 얘기 할 거냐,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그럼 오형식이라는 걸 증명해보자. 라는 얘기는, 자, 아까 전에 오형식은 전부 다 뭐 해봤어? 우리가 수호 해봤었어. 그쵸? 그러면, Tony's mom made him wash his feet. So, Tony, 얘 한번 슬쩍 보고, 엄마가 간식을 시켰어. So, Tony, so he washed his feet.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발을 씻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I saw a man jump into the river. 내가 어떤 남자가 강으로 뛰어드는 걸 봤죠? So a man jumped into the room. 그러므로 어떤 남자가 강으로 뛰어들었다 라는 말을 이 속에 숨어있죠? 그 다음 My dad had me use public transportation. 아빠가 나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시켰죠? 내가 만약에 아빠 말을 듣는다면 So I use public transportation. 그래서 나는 public transportation 이용한다고 말할 수 있죠? I helped him solve the puzzle. 내가 그가 그런 거 도와줬죠? So, he solved the puzzle. 그래서 그가 puzzle를 해결을 했죠? I watched the raindrops falling on my head. I watched, 나는 뭐 빗방울 떨어지고 봤으니까, so, raindrops were falling on my hand. 해도 되고, raindrops fell on my hand. 해도 되죠?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었다 해도, 그러므로 떨어지고 있는, so, raindrops were falling on my hand. So, raindrops fell on my hand. 떨어졌다,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다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자, 아까 전에 노래 불렀던 let it. 지금 문제에 let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let도 똑같이 사역동사인데요. 근데, 얘 해석은 시키다는 아니야. 시키다가 아니고 뭐하다? 허락하다, 내버려두다, 이런 뜻입니다. 뭐 어쨌든 근데 클럽은 무슨 클럽이냐면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에 똑같이 to do를 쓰지 못하는 사역동사 클럽이야. 그래서 let it go 뭐 여기에 내용 그 가사에 나온 let it go에서 let it 할 때 it은 내용상 my past입니다. 나의 과거. 그러니까 그래서 let it go, let my past go의 내용 가사 내용에 뜻은 나의 과거가 뭐하도록 내버려 두자. 사라져 가버리도록 내버려 두자 이런 내용이에요. 내 과거는 다 그래서 뭐 그걸 우리말 버전으로 읽으면 다 잊어 다 잊어 뭐 이렇게 부르죠. 과거가 다 가버리도록 내버려 둡시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얘가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인데 근데 allow라는 녀석이 있어요. allow 뭐하다 이거 뜻이 뭐예요 이거. 이거 허락하다죠. 그러니까 뜻은 얘랑 얘랑 똑같아. 근데 let을 썼을 때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는 뭔데? let a 둔데 allow는 무슨 클럽 회비를 하나도 안 냈어? 사역동사 클럽 회비를 하나도 안 냈어. 그래서 allow를 써서 누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 allow a to do가 돼야 되는 거예요.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뜻은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데 얘는 사역동사라서 얘가 하는 행동을 동사의 원형으로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사역동사가 아니라서 to 부정사로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고 가진 못하겠네. 자, 선생님 하도 중요한 부분 하다 보니까 약간씩 시간이 오버되는데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 길이 좀 먼 것처럼 보여서 이해하는 지금. 네, 됐습니다.